지난 주말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에서 123층의 높이를 수직으로 오르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해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숫자 마케팅을 펼쳐온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이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지는 555m의 건물 앞에 허식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농협 직원들이 뭉쳤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농협의 역점 사업을 알리기 위해 지난 23일 열린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대회에 숫자 5를 테마로 이색 도전을 펼친 건데요. 123층 2,917개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 허식 부회장은 농협 전 직원이 탄탄한 체력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 농업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